가지 않으면 퇴각하라! 없었어. 뭐라? 명색이 황신의 종치 보고 도관으로 들어가 숨으란 말인가? 지금은 채통을 따지실 때가 아니옵니다. 전체를 포주가 샤옵니다. 소인이 부를 때까지는 결코 나오셔서는 아니되시옵니다. 내 어쩌다가 도관에 갇히는 꼴이 되었단 말인가? 어찌? 장을 간단히 가져가고 대문을 쳐라! 예! 사람! 월가문한 적동들을 모두 축사하였사옵니다! 잘했다! 당장 이경우를 끌고 오너라! 내 장군 놈들한테 꼰대를 보여줄 것이다! 조명! 따라! 장군님들, 내놈들이 자초한 일이니 후회는 하지 말거라! 힘을 내라! 전령영수가 반드시 원근을 끌고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 경우를 볼모로 결사 항전할 것이다! 물러 걸어! 이제 어쩌오리까? 당장 대문을 깨 부수고 들어가! 이거와 전령군을 척살하시오! 그러다 이장호 깨워서 변지라도 당하시면 어찌하시려고요? 흔히 놈들이 이장호께 다른 마음을 먹기 전에 벼락처럼 해치워야 할 것이오. 대문을 부숴라! 대문을 부숴라! 대문을 막아! 쟤는! 죽였느냐? 이경 깨워서 종족을 감추셨어. 뭐라? 종족을 감춰? 사람!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딜 서라. 이산원, 내 일에도 항복하지 않겠느냐? 항복을 하느니 내 차라리 칼을 거꾸로 물고 자진할 것이다. 으라! 결령되는 포위를 뚫어라. 야! 의사들은 창검을 거두라! 상장군, 내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결령 행수가 이경우를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소이다. 아니, 군사들을 물리시오. 누관, 이경우를 메시오노라. 예! 이사람, 내 늦지 않게 때맞춰 와서 참으로 다행이구만. 결령 행수가 이경우를 추대하기로 했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황궁 안에서 그럴 사정이 있었네. 사정이라니? 하면 내 예선 목숨 걸고 싸운 게 다 헌질이란 말인가? 그리 된 셈이구만. 부인의 뜻대로 옥새를 상장군께 건네주었어. 상장군이 태우 전에 옥새를 바친 연휴에 이경우를 모시러 갔으니 날이 밝는 대로 즉위식을 거행할 것이오. 결령행수, 참으로 잘하시었소. 지금은 이경우를 추대한 연휴에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오. 이경우를 추대한 연휴에 어찌해야 되는 것이오이까? 결령행수가 조정과 군대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오. 에이, 아나 같은 까막눈이 어찌 조정을 틀어쥐을 수가 있겠소. 결령행수는 천하를 담을 만큼 큰 그릇이오. 내 결령행수의 머리가 되어줄 것이니 이 사람을 믿으시오. 옥새를 가져왔다면 필시 무비가 황도로 돌아왔다는 뜻이거늘 무비가 어찌 이 옥새를 상장군에게 주었을꼬? 그 여시 같은 계집이 또 무슨 짓거리를 꾸미려는 것인지. 이별장! 별장, 어찌 안색이 이리도 흐리신 겐가? 내 이경우를 추대한 것이 그리도 못마땅한 겐가? 세상은 결령행수께어서 상장군과 손을 잡은 뜻을 모르겠사옵니다. 지금 황실과 조정에 척을 진다면은 거병의 대의가 꺾이게 될 것이야. 상장군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게 상책일세. 황실과 조정이 힘으로 눌러버리면 그만 아니옵니까? 이별장, 전의 용력이라면은 저기 황궁 기둥 뿌리 하나쯤은 너끈히 뽑아들 수도 있을 게야. 아니 그러한가? 용을 쓴다면 그리 할 수도 있겠지요. 허면은 자네 힘으로 송악산을 뿌리채 뽑아 옮길 수가 있겠는가? 예,